꼭 제주도 수학여행 같은 데 가잖아. 그러면 이제 애들 간식 준다 그래가지고 주스도 아닌 주스 있잖아. 이상한 거 막 어? 야 이 차다 개새끼야. 야 이 개. 야 이거야 이거 내가 말한 거 초록색 어 이거야.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자, 오늘은 각종 월드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월드컵 종목은요, 최고의 음식 조합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그럼 보시죠. 일본식 리액션 해줄게. 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정말 근본 없는 조합은 뭐야? 호빵이랑 우유랑? 호빵이랑 우유랑 먹는 것은 뭔 조합이지? 나는 호빵도 팥이 들어있는 호빵보다는 야채 호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거랑 우유랑 먹는 게 뭔 적이지? 내가 배지밀이면 어느 정도 내가 봐줄만 한데 라면에 김밥은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해. 이 라면도 집에서 그냥 이렇게 끓여먹는 라면보다는 그냥 새벽에 문연 식당 많이 없을 때 김밥 나라만 불이 유난히 막 밝혀져 있어. 어둠의 반딧불처럼 김밥 나라나 김밥 천국들은 진짜 간판이 오라고 유혹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걸로 가야 된단 말이야. 알지? 인정? 어 24시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느 동네를 가도 김밥 나라 김밥 천국은 후회가 없어. 항상 쏘쏘야. 거기서 조금 더 잘하시는 이모들이 있으면은 너무나도 좋지. 그리고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 4시 5시쯤에서부터 이제 밥하고 그때 이제 막 마른 김밥 있단 말이야. 뜨끈한 거 존나 맛있거든. 그게 먹어본 사람들 알 거야. 이 조합은 이길 수가 없는 조합. 이거는 1티어야. 라면이랑 김밥. 자, 고구마랑 김치, 그리고 삼겹살이랑 버섯. 솔직히 이 둘을 놓는 거는 포인트는 내가 봤을 때 조합을 봐야 되는 거라서 음식의 가격, 음식의 퀄리티는 당연히 삼겹살일 수밖에 없지. 삼겹살이 요즘 한돈 가격이 좀 올라가가지고 삼겹살 요즘 보니까는 한 120g? 130g 하는데 15,000원 받는 삼겹살 집도 있더라고. 물론 안 그런 집도 일도 있지. 좀 이게 대패 삼겹 이런 데도 있는데 사실 저는 삼겹살을 조금 얇은 재래식 삼겹살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글쎄요, 버섯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는 그런 버섯을 이제 구워 먹을 때 괜찮지. 사실 조합상으로 봤을 때 고구마랑 김치 조합은 삼겹살 버섯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삼겹살과 김치, 고구마랑 김치로 나섰으면은 저는 삼겹살과 김치를 낫겠지만 고구마랑 삼겹살이랑 있었을 때 삼겹살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거거든 사실. 저는 고구마랑 김치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닭갈비랑 막국수, 비빔밥이랑 된장찌개. 글쎄요, 저는 사실 막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국수를 진짜 잘한다는 집에 가서 먹어도 막국수는 약간 쫄면 같은 존재 같아. 이 쫄면이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나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막국수도 나는 마찬가지 같아요. 닭갈비는 그냥 닭갈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맛있어요. 차라리 동치미 국물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난 내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막국수에 대한 느낌은 그렇게 아무리 맛있어도 거기서 그 쓸데없이 비싸. 막국수 은근히 비싸더라고. 왜 비싸지? 막국수가? 만 얼마씩 받잖아. 글쎄요, 저도 닭갈비집을 참 많이 가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나는 닭갈비 앤 볶음밥이면 모르겠지만 비빔밥 된장찌개 이 조합을 닭갈비 막국수랑 붙이기에는 조금 언밸런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누가 거기다가 막국수를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거 아니면은 안 먹지. 누가 막국수 시킵니까? 맞죠? 인정? 된장찌개 요 조합이 훨씬 더 낫죠. 네. 자, 스테이크랑 와인이랑 육회랑 이거 두 개만 딱 있었을 때 이제 그냥 음식 대 음식인데 육회 못 드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는 되게 불쌍해요. 난 솔직히 회까지는 인정해. 해산물까지 인정해. 멍게 못 먹는 사람도 인정해. 근데 육회 못 먹는 사람도 불쌍해 죽겠어. 존나 맛있거든. 아삭아삭한 그 배를 싹싹싹싹싹 갈아가지고 위에다 착 얹고 노른자 터뜨려가지고 고추 조금 썰어놓은 거 저거랑 그렇게 싹 저어가지고 계란 노른자 옷을 입힌 다음에 배랑 같이 살짝 찝어가지고 김 혹은 그냥 깻잎에다 딱 싸가지고 한 입 딱 털어넣고 소주 한 잔 딱 때리면은 그런... 육회를 못 먹냐? 징그러워서 못 먹는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조금 굶겨가지고 육회를 들이밀면은 곡성에 나온 아쿠마처럼 뒤지게 잘 먹을 거예요. 아쿠마가 고라니 뜯어먹듯이 환장하고 뜯어먹을 겁니다. 육회 너무 맛있죠? 스테이크랑 와인? 꺼져.
자, 고추 잡채랑 고량주, 그리고 양꼬치랑 칭따오인데, 고추 잡채랑 고량주, 글쎄요, 요 조합을 드셔본 분들이 많이 안 계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고추 잡채랑 고량주 같은 경우는 중국집에서 하는 그 잡채밥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고추 잡채인데, 약간 기름져요. 근데 이제 고량주를 좀 먹으면은 그 기름의 그 느끼함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인데, 근데 저는 양꼬치를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기랑 이런 잡채랑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양꼬치랑 칭따오. 양꼬치 아시죠? 돌아가는 그 판에다 놓고 이제 뭐 약간 좀 암내 비슷하게 냄새나는 약간 그런 향신료들 같이 곁들여서 먹기 너무 좋죠. 거기다 맥주 한 잔. 요 조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족발과 쟁반국수, 돈가스랑 볶음밥. 그냥 사진상으로 봤을 때 돈가스랑 볶음밥이 더 좀 더 정갈하고 먹기 좋게 생겨요. 특히 미소 된장국. 아, 나 이거 너무 사랑해요. I like that. I like that. 초밥집이나 돈가스집 가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주는이죠. 미소 된장국. 그 파의 질감 사각사각 씹으면서 입을 좀 이렇게 정화시켜주고 돈가스 싹 소스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먹으면은 아, 좋죠. 자, 이제 족발이랑 쟁반국수인데 글쎄요, 족발도 아무리 맛있어도 난 족발 이라고 생각을 해요. 족발을 정말 맛있게 잘하는 집도 그래도 족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맛의 편차가 조금 있겠지만 족발은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차갑게 식혀가지고 탱글탱글한 느낌의 족발이 있고, 요즘 들어서 나오는 족발들은 좀 이제 데워가지고 뜨겁게 나와요. 그럼 약간 흐물흐물해지고 벗겨지는데, 진짜로 족발 드실 줄 아시는 분들은 약간 찬 족발을 좋아하죠. 아, 조갈못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전 조갈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몸무게 100kg 넘는데 이 중에 한 15kg는 족발 먹고 찐 살이거든요. 여러분들보다 족발을 제가 더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찌됐건 돈가스랑 볶음밥을 고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골뱅이 회무침엔 소주. 비빔면이랑 삼겹살이랑, 비빔면 이제 삼겹살 드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솔직히 좀 주접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팔도 비빔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삼겹살에 싸 드시는 건데 왜 저렇게 먹을까라는 생각이 들. 저는 삼겹살은 무조건 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빔면에다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갈비 드실 때나 이제 냉면에다 싸 드시는 건데 그런 걸 이제 따라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삼겹살 쪽으로 이제 계승을 하면은 비빔면이랑 잘 맞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드시는 것 같은데, 저 먹어봤거든요. 글쎄요, 골뱅이 소면 해가지고 소면에 이제 참기름 몇 방울 떨군 다음에 골뱅이랑 저어가지고 그거 한 입 쓱 먹고 소주 한 잔 딱 먹고 그 약간 매콤한 걸로 이제 털어버리고, 그리고 아삭아삭 씹히는 그 오이와 이런 각종 야채들, 저는 골뱅이랑 소주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부김치랑 흰쌀밥에 깻잎 장아찌. 굉장히 재래식이네요, 둘 다. 저는 두부김치를 고를 것 같아요. 두부도 진짜 고소한 두부 있거든요. 좀 비싼 두부들, 막 5,000원짜리 두부들. 추어탕집 같은 데 가면 두부김치 같은 거 팔거든요. 사이드 메뉴로 6,000원, 5,000원에 파는 거. 거기서 파는 두부가 진짜 고소해요. 그런 두부김치가 더 낫지 않나. 밥에다가 깻잎 이거 장아찌만 처먹는 거는 좀 그렇죠? 예, 비교가 안 되죠. 자, 갑니다. 떡볶이랑 튀김, 삼겹살이랑 파절이. 저도 사실은 이제 떡볶이랑 튀김이랑 먹을 때 이제 찍어서 먹거든요. 옛날에는 튀김을 간장에다가 이제 찍어 먹곤 했어요. 근데 어느덧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먹는 게 유행이 됐고, 지금은 거의 한 80%가 그렇게 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위일체네요. 어묵 국물이랑 떡볶이랑 튀김이랑, 어우야. 삼겹살이랑 파절이, 글쎄요, 떡볶이랑 튀김이 훨씬 더 말할 것도 없죠. 예. 자, 비빔면이랑 군만두, 초밥이랑 사케. 이거 사케 안 드셔보신 분들 꽤 많을 텐데, 군만두도 이제 군만두 나름인데 중국식 군만두가 있고 분식집에서 파는 애기 군만두 있어요. 근데 그게 더 바삭바삭하고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굉장히 식감이 재밌어요. 비빔면이랑 군만두를 저는 고르는 게 낫지 않나. 또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예, 초밥 꺼지고. 자, 흰쌀밥이랑 간장게장. 흰쌀밥이랑 간장게장 고를게요. 이건 뭐 이거는 알이 아물딱지게 찼네요. 그거 쫙 짜가지고 밥에다 얹어가지고. 스팸은 좀 다들 아시는 맛이고, 예, 당연히 닭전이죠. 예. 자, 떡볶이랑 어묵, 햄버거, 감튀, 콜라. 삼위일체네요, 여기도. 당연히 이거죠. 당연히 세트죠. 예. 샌드위치랑 우유, 삼겹살이랑 김치. 저는 사실 서브웨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삭 토스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삼겹살이랑 김치 갈게요. 제가 자주 가는 삼겹살 집도 이런 식으로 해요. 이 돌판에다가 김치 밑에다 까고 삼겹살 위에다 해가지고 그 흐르는 기름으로 김치를 튀기고 나중에 김치가 어느 정도 익으면은 삼겹살이랑 싸가지고 먹었을 때 그 쾌감. 야물딱지죠?
삼겹살엔 김치 가겠습니다. 아, 둘 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조합입니다. 저는 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못 먹는 게 팥이에요. 단팥죽도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옹심이라 그러나요? 맛있죠. 그거는 좀 괜찮은 거. 아, 단팥죽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새알, 그렇지, 새알 옹심이. 초코케이크랑 커피 드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이거 고를게요. 단팥죽이 좀 더. 예. 칼국수랑 수육. 근데 이거 만드신 분이 좀 등신새끼 같은데요? 아니 칼국수랑 수육 처먹는 인간이 어딨어? 이거 뭔 조합이야? 이 기간에 그렇게 먹는다고? 인정. 떡볶이 순대 갖겠습니다. 이런 순대가 너무 좋아요. 나는 사실 순대를 안 먹고 거의 전 내장이나 허파 이런 거 먹거든요. 그리고 좀 오소리 감투 이런 것들. 걸쭉한 떡볶이 소스에다 그냥 찍어가지고 한입 베어물면은 그 뻑뻑함에서 올라오는 돼지 내장 냄새 같은 게 촥 올라오면서. 삼겹살엔 소주, 파닭엔 치킨. 나 근데 파닭을 난 진짜 파닭을 왜 먹는지 난 솔직히 진짜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 가끔씩 파닭을 내가 시켜 먹어. 한번 맛을 들여보려고 내가 정말 노력을 했다. 그 파닭 전문점 있잖아. 파닭 그 전문점 그 브랜드 이름이 뭐더라? 못 말리는 파닭, 그렇지. 내가 그 집에다가 파닭을 한 10만원어치는 주문해갖고 파닭을 먹었을 거야. 근데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파닭의 맛을 왜 이렇게 난 모르겠지. 내가 왜 파닭을 별로 안 좋아하냐면은 치킨이 따뜻해. 그 위에 파를 얹었어. 근데 파는 일단 차갑단 말이야. 차가운 거랑 뜨거운 거랑은 일단은 조합이야. 난 안 맞다고 생각을 해. 근데 거기다 얹어가지고 오리엔탈 그 소스를 뿌려가지고 치킨 위에다 뿌려버리는 거야. 옆에서 그 처먹는 동생 죽빵 갈길 뻔했어. 그 차가운 소스가 닭을 식혀버려. 그럼 닭이 식으면 어째? 씹을 때 식감이 안 좋아. 그리고 닭 누린내가 올라올 수도 있어.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싸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먹기도 불편해. 파닭은 진짜 맛을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입맛을 내가 이게 무슨 맛일까 무슨 맛 알고 싶어서 가끔씩 시켜서 먹는데 먹을 때마다 항상 실패하는 거 파닭. 근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좋아하시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장점만 얘기해봐요. 개운해? 지랄하고? 자빠졌네. 개운하다고? 뭔 말이야? 개운한 거는 순대국밥 처먹을 때 이야 개운하다, 매운탕 같은 거 먹었을 때 개운하다 그러거지. 그래요. 아무튼 알싸한 맛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운한 맛에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삼겹살이랑 소주 고를게요. 예. 자, 떡볶이랑 주먹밥, 그리고 흰쌀밥이랑 제육볶음. 제육덮밥은 좋아하는데 제육볶음은 별로. 떡볶이랑 주먹밥, 내가 또 너무 내 얘기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떡볶이 먹을 때 주먹밥 시키는 인간들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난 진짜 옛날에는 난 정말 폐쇄적이어가지고 치밥하는 새끼들도 난 진짜 겁나게 뭐라 그랬었어. 야, 치킨만 처먹지 거기다 밥을 처먹는다고? 근데 나중에 알았지. 지코바 같은데 시켜가지고 밥이랑 먹으니까 먹을만해. 맛있더라고. 옛날에 꼭 초등학교 때 급식실 갔는데 그때 양념치킨 같은 거 하고 이제 잘라서 주기도 했단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나면서 먹을만해. 양념치킨 소스랑 먹어봤는데 괜찮아. 그래서 나는 치밥은 오케이 인정.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인정하겠어. 근데 떡볶이 시킬 때 이 주먹밥 시켜서 먹는 인간들은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건가? 진짜 이해 불가. 나 진짜 이거는 솔직히 진짜 이해 불가야. 그 어떤 분식도 밥이랑 안 어울려! 분식은 분식으로만 즐겨! 탄수화물은 떡에 많이 있잖아! 떡을 처먹어 그냥! 주먹밥이랑 찍어먹지 마! 그 어떤 분식도 밥이랑 안 어울려! 어? 저는 이거는 인정 못해요. 정말 최악의 조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범해버렸네요. 분식집에서 파는 그 김밥. 네, 아, 들기름 진짜 야물딱지게 묻혀가지고 빛깔 좋은 그 분식집 특유의 김밥. 초록색 이렇게 길게 타원형으로 생긴 그 접시에다 담아주는 그 김밥. 랩 살짝 씌워가지고 그 김밥에다가 위에다가 깨 야물딱지게 뿌려준 그 김밥. 재래식 김밥. 자, 흰쌀밥이랑 제육볶음 고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자, 흰쌀밥이랑 김치찌개, 피자랑 스파게티. 아하, 이거는 정말 호불호다. 흰쌀밥이랑 김치찌개. 근데 그 김치찌개가 참치 김치찌개여도 너무 좋고 나는 돼지고기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도 너무 좋아. 특히 나는 돼지고기 앞다리살 넣어가지고 그
그것도 너무 좋고. 자, 피자랑 스파게티.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레귤러 사이즈도 피자 한 판을 혼자서 못 먹는데, 왜냐면 물리더라. 한 두세 조각 먹으면은 이렇게 피자는 이렇게 물리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그냥 두세 명 모여가지고 친구나 뭐 이렇게 형제나 이렇게 두세 명 모여가지고 피자랑 스파게티 조합을 이렇게 갖다 시킨단 말이에요. 오, 스파게티 맛있겠다. 처음에는 김 모락모락 올라오고 막 치즈랑 막 이렇게 있어서 존나 맛있을 것 같잖아요. 그냥 포크로 살짝 잘라. 치즈 자르고 이제 막 돌려가지고 한 입 쓱 먹어. 그러고 나면 더 안 가더라고 손이. 여러분들은 이제 잘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조합보다 사실 신쌀밥이랑 김치찌개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빵이랑 오렌지 주스, 고구마 사이다. 이거는 뭐 그냥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빵이랑 오렌지 주스랑 처먹는 거는 대체 어디 나라 법이야? 스웨덴 사람들도 빵이랑 오렌지 주스면 fuck up, motherfucker, you shut up, fuck up 하고 식당에서 그냥 바로 식탁 그냥 뒤집어버리고 그러고 나가버려요. 황갈에 확 메꾸고 나간단 말이에요. 대체 어느 나라에서 빵이랑 오렌지 주스 줍니까? 나는 빵이랑 오렌지 주스 먹어본 게, 맨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십몇 년 전. 꼭 제주도 수학여행 같은 데 가잖아. 그러면 이제 애들 간식 준다 그래가지고 콜업인가 썬업인가 하는 거 존나 250원짜리 주스도 아닌 주스 있잖아. 이상한 거 막, 어? 그거에다가 그냥 곰보빵 같은 거 주니까 그냥 그거 아유 씨팔 이러고 처먹는 거지. 누가 먹어 주스에다가 빵을. 아이 썬키스트는 양반이요. 썬업인가 뭔가 이상하게 생긴 거 있어. 알아 니네? 뭐 아무튼 그 초록색으로 생겨가지고 그 엿 같은 거 있어. 꼭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그런 걸 애이 새끼들 주더라고. 얼마나 돈을 빼쳐먹는 거요. 수학여행 비용 얼마나 냈는데. 아, 안 나오네. 썬업 맞아? 아니야, 썬업 이거 이 썬업 아니다. 썬업 아니야. 썬업 관계자분들 죄송하고요. 내가 아는 거는 초록색으로 생겨가지고 이상해. 피크닉? 그래 이 개새끼 찾았다. 이 개젖 같은 거 주고 말이야. 이거랑 이거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긴 또 있어. 이게 초록색으로 여기 이렇게 딱 돼 있고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알기로는 그래. 내 기억력으로는 그런데 그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음료수 있어. 이 젖 같은 거 있어. 이거 야, 찾아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야, 이거야. 이거 내가 말한 거 초록색. 이거야. 나 진짜 이거를 주더라고. 똥캔도 아니고 요걸 주더라고. 요거 하나에다 뻑뻑해 갖고 빵이 더 많아 양이. 심지어 이 뻑뻑해 그냥 버스 뒷자리 앉아 갖고 씨발 이거 먹으면서 저리야. 자, 사이다랑 고구마 조합. 근데 나는 사이다는 솔직히 말해서 사이다랑 조합 뒤지는 게 뭔지 아냐? 계란이야, 계란. 맥반석 계란. 맥반석 계란 입에다 털어놓고 한입 그냥 가득 물고 그 노른자가 막 뻑뻑해갖고 입이 뻑뻑해질 때쯤 사이다 딱 쳐놔가지고 입에서 그냥 헹궈버려. 그러고 나서 쫙 들이키고 사이다 몇 모금 꼴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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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 그지? 사이다는 사실 계란이야, 계란. 그래 그렇지. 자, 회랑 소주 그리고 짜장면이랑 탕수육. 나는 소주 없이도 회를 먹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는 다쿠를 고르고 싶어요. 예, 소주 없이는 회 안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 자체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소주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고를게요. 예. 홍어 삼합. 홍어랑 김치랑 돼지고기랑 흰쌀밥이랑 생선구이. 아, 이거 호불호 많이 갈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홍어 못 드시죠? 저는 전라도 목포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홍어를 먹고 자라왔던 사람인데 홍어를 원래 못 먹었어요. 냄새도 싫어하고 정말 싫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땐가 집에 와보니까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도 안 계시고 엄마도 없고 그래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뭐 시켜 먹으래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뒤졌는데 랩에 이렇게 탁 쌓여있더라고요. 회 같은 게 뭐지 해갖고 봤는데 홍어더라고요. 옆에 이제 또 저 초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초장이랑 홍어를 듬뿍 찍어갖고 그냥 잘근잘근 씹으면서 이게 뭐가 맛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그때 홍어 맛을 알았죠. 홍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캬, 황가래 뱉으시는데 채팅창에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우시키지 않을게요. 민심대로 가겠습니다. 흰쌀밥이랑 생선구이죠. 삼치나 고등어 종류를 가지고 이 뜨거운 돌판에다가 소리 나면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딱 놓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반찬들이 있어요. 배추 뭐 이렇게 겉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이 소박이라든지 되게 정갈하게 나오는 구이 전문점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젓가락으로 고등어 그 옷을 촥 찢고 집어 들면은 거기서 육즙이 쭉 똑똑똑똑 떨어져요. 그거 밥에다 딱 얹어가지고 그냥 한 입 싹 먹었을 때 어떠세요? 내일은 여러분들 고등어 삼치구이 어떠실까요? 예, 생선구이 흰쌀밥은 홍어삼합이랑은 비할 바가 되게 못된다. 그래 생각이 드네요.
자, 콘치즈랑 맥주, 그리고 초밥이랑 우동. 보통 초밥집 가면은 18피스, 20피스 정도 해가지고 우동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세트 메뉴로 팔아요. 튀김이랑 해가지고. 저는 다쿠라고 생각이 들어요. 콘치즈는 맛있어 봤자 콘치즈예요. 맛있어 봤자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좀 많이 하는데 그냥 그런 음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봤자 그냥 콘치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 콘치즈는 콘치즈일 뿐. 기름지고 맛있죠? 근데 맥주랑 굳이 콘치즈 처먹는 것보다는 초밥이랑 우동이 훨씬 낫죠. 네. 자, 치킨이랑 맥주, 그리고 피자랑 맥주인데, 야, 이거는 정말로 밸런스 오지네요. 근데 닭전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피자는 콜라랑 너무 잘 맞아요.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치맥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치킨이랑 맥주 먹으면서 코트 방송 보는 고개 이제 아주 알짜거든요. 예. 치킨 맥주 가겠습니다. 불닭이랑 스트링치즈랑 참치마요. 편의점 조합이네요. 황금 조합이다. 황금 조합. 너무 10대들이 좋아하는 10대들의 조합 아닌가요? 이거 완전 10대 조합인데 이거는? 이거 중고딩들 환장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김밥이랑 유부된장국이네요. 김밥이 오이가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좀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오이 들어가 있는 김밥도 향긋해서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조합은 편의점 이 세 가지 조합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불닭 볶음면하고 거기다 스트링치즈 전자레인지에 한 뭐 20초 정도 돌린 다음에 살짝 녹을랑 말랑할 때 불닭 볶음면 살짝 얹어가지고 그리고 참치마요랑 같이 먹는다. 너무 좋은 조합 같아요. 예. 막창이랑 파김치죠. 막창이랑 파김치. 그리고 팝콘이랑 콜라. 막창은 진짜 그 돼지 막창이 너무 맛있더라.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막창 그 자체가. 근데 거기다가 그냥 쌈장, 막장 이런 거에다 먹는 게 좋지. 파김치는 사실 나는 좀 별로야. 파절이가 차라리 낫지. 파김치는 진짜 잘 모르겠어. 파김치는 이렇게 우리가 밥 반찬으로 먹는 그 쪽파 파김치가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거는 파 겉절이에요. 예. 난 이거 별로야. 막창 자체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팝콘이랑 콜라가 들어가겠습니다. 식빵이랑 딸기잼, 그리고 돈가스랑 쫄면인데 식빵 너무 맛있다. 이 질감 표현이 너무 좋다. 버터 살짝 바른 다음에 토스트기에다 넣어가지고 살짝 노릇해가지고 겉은 바삭바삭하게 되는 그 딱 막 구운 식빵. 그 식빵 그냥 먹기만 해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딸기잼 슥 발라가지고 먹는 그 아침에 브렉퍼스트인가요? 아무튼간에 돈가스 쫄면. 이 돈가스도 너무 맛있게 생겼다. 돈가스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소스가 또 맛있어.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막 이거저거 넣어가지고 만든 이 돈가스 소스. 이 색깔의 소스가 진짜 맛있는 것 같더라고. 아. 글쎄요, 쫄면은 난 돈가스랑 쫄면이랑 그렇게 뭐 잘 맞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미소된장국에다가 그냥 돈가스랑 밥이랑 먹으면 그거 자체가 너무 좋은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식빵이랑 딸기잼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쫄면 없어도 되거든요. 굳이 쫄면 시켜 드세요, 여러분들. 한 대접 쫄면으로 먹는 건 난 별로야. 그래서 식빵이랑 딸기잼 고를게요. 예. 자, 짬뽕이랑 탕수육, 그리고 파전이랑 막걸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파전이랑 막걸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 비 오는 날 왜 파전을 그렇게 찾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황교익 씨가 방송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처마에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이 빗소리가 살짝 들릴 때 이 소리가 파전을 튀기는 그 소리랑 비스무리하다 그래가지고 비 올 때 파전 생각이 난다라고 얘기한 게 어원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같아. 들어도 내가 들어도 유래가 어원이 아니라 유래. 파전이랑 막걸리 고르겠습니다. 닭발이랑 소주. 오레오 플러스 우유. 아, 나 이거를 못 먹어봤다. 이게 무슨 어떤 맛이에요? 오레오랑 우유랑 적셔가지고 그냥 초콜릿을 넣어서 먹는 맛이라고 해야 될까? 입안에서 살살 녹아요. 당뇨 맛이에요. 천상의 맛. 닭발이랑 소주, 오레오랑 우유 한번 골라볼게. 근데 이거 딱 봐도 오레오는 이제 대충 무슨 맛이긴 한데 우유랑 곁들여서 먹어본 적은 없는데 눅눅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베어 물었을 때 그 단맛이 쫙 퍼지는 게 좀 더 괜찮지 않나. 삼겹살이랑 명이나물, 과메기랑 김. 아, 과메기도 과메기 나름이긴 한데 정말 맛있는 과메기를 제가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더라. 과메기를 쪽파인가? 아무튼 그런 게 들어가요. 마늘종이었나? 그거랑 해가지고 초장에다 찍어가지고 먹으니까 계속 씹다 보니까 그 고소함이 느껴지는 거야. 처음에는 이게 비리고 이게 뭐야? 이게 뭔 맛이야? 그러니까 비린데? 비린 껌을 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좀 씹다 보니까 그 기름진 생선 특유의 고소함이 쫙 올라오는데 야, 맛있대. 자, 삼겹살이랑 명이나물. 명이나물 주는 삼겹살집이 요즘은 많이 사라지는 추세 같아요. 고깃집 삼겹살집도 이제 조금 고급
멋진데 연탄 같은 거 안 쓰고 비장탄이라고 있어요. 비장탄. 비장탄을 쓰는 삼겹살집에서는 꼭 명이나물이 나와요. 이 숯이 고기를 구울 때 정말 대박이거든요. 이 열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고기가 두꺼운 고기가 구워지는 게 겉은 굉장히 치어링이 아주 야물딱지게 되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쫄깃한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맛있는 두꺼운 삼겹살이랑 정말 잘 맞는 탄이 바로 비장탄이에요. 근데 그런 집에서 주는 명이나물 한 5개 정도 이렇게 긴 접시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싸서 드셔보시면은 명이나물의 참맛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삼겹살이랑 명이나물이야 너무 궁합이 잘 맞거든요 이게. 자, 삼겹살이랑 명이나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냉면이랑 갈비, 장어랑 생강인데 냉면이랑 갈비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그냥 다 좋아하는 조합 같아요. 그리고 장어랑 생강, 아, 둘 다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장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장어 존나 맛있어요. 장어는 자주 먹으면 진짜 질리거든요. 근데 가끔 장어 먹을 일이 있어가지고 장어를 먹잖아요. 바다장어 말고 민물장어 너무 맛있어. 자, 다음 냉면이랑 만두 그리고 보쌈이랑 막국수 나왔어요. 둘 다 그냥 쏘쏘한 조합이라서 저라면은 지금 뭘 시킬 것인가, 보쌈이랑 막국수 먹을 것 같아요. 예. 자, 불닭게티, 불닭볶음면이랑 짜파게티랑 같이 이제 끓여서 먹는 건데 그냥 맛있는 조합 라면이니까 토스트랑 우유랑 예, 불닭볶음면 먹을게요. 아침에 이거 둘 중에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본다면 나갈 일이 없, 밖에 나갈 일이 없다, 집에서만 있는다, 그럼 무조건 불닭게티고요. 밖에 나갈 일이 있다, 그럼 그냥 토스트랑 우유 처먹고 나갈 것 같아. 왜냐면은 불닭볶음 먹으면 똥구멍이 좀, 예, 똥구멍이 좀 아려오죠. 예. 꼬꼬까까. 자, 이제 32강으로 드디어 들어섰습니다. 삼겹살에 명이나물, 고구마랑 사이다, 삼겹살에 명이나물. 이건 이제 빨리빨리 고를게요. 짜장면이랑 탕수육, 돈가스랑 볶음밥, 돈가스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가스 너무 맛있게 생겼다. 그리고 흰쌀밥이랑 제육볶음이랑 보쌈이랑 막국수. 그냥 또이또 아무거나 골라 이씨벌. 어차피 니는 떨어져. 자, 떡볶이랑 튀김, 두부김치. 아, 막걸리 너무 먹고 싶다. 두부김치랑 막걸리. 골뱅이랑 골뱅이 무침이랑 소주, 불닭게티. 골뱅이 무침이죠. 삼겹살이랑 김치랑 고구마랑 김치. 삼겹살이랑 김치가 더 좋습니다. 팝콘 콜라, 비빔밥 된장찌개. 아니, 팝콘이 좀 맛있게 생겼네. 팝콘 먹을게요. 이건 무조건 흰쌀밥이랑 간장게장. 떡볶이랑 순대, 비빔면이랑 군만두. 떡볶이랑 순대 고를게요. 자, 흰쌀밥이랑 생선구이, 양꼬치. 워낙 고기를 좋아해서 양꼬치 먹을게요. 양꼬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치킨이랑 맥주, 우유호빵 단팥죽. 치맥이죠. 햄버거 감튀 콜라, 장어랑 생강이랑. 장어 먹을게요. 예. 자꾸 보니까 음식이 좀 비싼 음식에 자꾸 저기가 가네. 파전 막걸리 가고요. 흰쌀밥이랑 김치찌개, 불닭 스트링치즈 참치마요. 이런 편의점 조합은 아무리 그래도 한식을 못 이겨요. 예. 오레오 우유, 초밥이랑 우동. 초밥 좋아하죠? 라면 김밥, 삼겹살 소주. 삼겹살 먹을게요. 꼬꼬까까. 오케이, 16강 들어섰어요. 치킨이랑 맥주랑 삼겹살 명이나물. 진짜 사진이 진짜 좋다. 파전. 조합을 볼게요. 이제 조합 볼게요. 조합 보고 있어요. 떡볶이랑 순대 조합. 양꼬치. 골뱅이 무침이랑 소주. 돈가스랑 볶음밥. 돈가스 볶음밥. 보쌈이랑 막국수랑 두부김치랑. 두부김치. 삼겹살 김치랑 초밥. 아, 삼겹살 김치지. 장어랑 생강이랑 흰쌀밥 간장게장. 아이씨. 이 조합을 누가 이겨. 이 밥 경찰을 넘어선 그냥 밥 법원이야. 밥 도둑을 넘어 밥 경찰을 넘어 밥 판사. 양꼬치랑 삼겹살. 아니, 어차피 여러분들 간장게장이 이겨요. 예, 그냥 꺼져. 다 꺼져. 다 꺼지고 다 꺼져. 다 꺼져. 꺼지고 간장게장 갖고 와, 개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야. 존나 맛있겠다. 흰쌀밥이랑 간장게장 뒤집니다, 여러분들. 아, 끝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간 지나버렸죠? 나 지금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 1시 39분. 1시 29분. 미친씨. 1시간 했어, 내가 이거를. 미친놈이다, 나도. 미친. 시간 순삭된다, 맞지? 만명 보고 했어?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제가 관심 있거나 이런 분야에서는 말이 계속 나와요. 설명충 때문에 조금 답답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예.